여보. 오빠 안 왔다. 오빠 왔어? 어. 현상이 왔어? 엄마. 아유, 어서 와. 아, 너무 좋아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빠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보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옷만 좀 보낼게. 나 이거 옷만 좀 놔두고 올게. 손 씻고 나와. 어. 아이고. 현상아. 네, 엄마. 바깥에 빨래 건조기 있지? 어, 네네네. 어, 그거 이리 거실에 가져와야 되는데? 어, 가져올게, 제가. 어.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셨어.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어? 뭐 다 빠졌어. 오 마이 갓. 엄마야, 빨아서 삶아. 와우. 귀엽지? 아, 일단 아기 거 옷 만지기 전에 손부터 씻고 어, 올게요. 어, 어, 또 씻어. 깨끗이 씻어. 씻어야지. 삶아서 꼬기자, 꼬기자. 오빠, 빨리 이거 좀 널어줘. 오빠. 오빠, 아. 오빠 힘들다. 와도 힘들고. 아. 오빠 이제. 아, 이거 좀 널어줘. 24시간이. 응. 어디 갔다 왔어? 피곤하지? 응. 근데 아들들이 엄마가 있으면요.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지, 아무래도. 응? 어, 내가 할게, 엄마. 그래. 조금만 쉬어, 현상아. 아니, 아니, 아니. 현승아, 현상이 물 좀 주고. 현상이 물 좀 주고. 어? 아니, 아, 아니,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귀엽지?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어, 귀여워. 먹어, 이 표정이야, 지금. 나 회사에서 연락 온 거 같아, 잠깐만. 아니. 팀장님 연락 오셔서. 잠깐만, 이게 기저귀인가? 어, 그게 기저귀야, 이게 다. 아니, 기저귀는 근데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 왜요? 일회용 기저귀.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 일회용, 일회용 기저귀. 근데 너무 신상했대, 너. 여기에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된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써봤거든, 이거 다. 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어, 완전 신생아때는 어. 애기 살이 퍼들어오니까 짓무를 수도 있대. 그래서 어. 이걸로 써주면 좋대. 아니 요즘에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게 잘 나오겠지 뭐 기저귀들 요즘 기저귀들 일회용이 뭐 다 잘 나오지 않을까 엄마? 어 나 한 번만 녹화해야겠다 녹음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 어, 제가 맨날 집에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집에서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고 있어. 라디오 뉴스를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그게 녹음해요? 네. 아. 녹음 빨리 하나 할게요. 퇴근길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 확 바뀌네 목소리가. 어, 그러니까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내륙에도 1에서 5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 오빠! 알았어. 아, 생방 녹음하는데 그럼 어떡해. 진짜 이거 뭐야. 끝날 줄 알았어.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 맞아. 오빠! 알았어. 아, 생방 녹음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계속 신경 쓰게. 잘못했어.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조용히 할게. 깜짝 놀랐어. 어머니 지금. 어머니 불편하셔 지금. 어. 네, 모든 상황에. 어, 나 지금 생방 녹음하니까 지금 예민하니까 오빠. 이렇게 하지 말아줘. 조용해야겠다. 조용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할게요. 퇴근길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강원도 철원이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 찬바람에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이것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날씨 한번 잘못 얘기하면 혼나거든. 그래? 워낙에 장난을 잘 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일할 때는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드려서 제가 순간적으로 시어머니 계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평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 들러버렸는데 저도 딱 한 후에 이제 아 시어머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오빠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